안녕하세요 여러분, 젠더건입니다. Hey guys, second 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Hi guys, how are you doing today? 여러분, 오늘 젠더건의 문장에서는요, 이 거나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공부하시면서 그놈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야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초점 맞추면서 한번 오늘 젠더건의 문장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준비하시고요, 바로 오늘 젠더건의 문장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the show started,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공부를 도와줄 친구는 라이언이 되겠습니다. 라이언이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그 food festival 같은 데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drink죠? 그 음료 종류 한 개를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마시고 있는데요. 당연히 돈 주고 샀겠죠. 이제 이게 맛이 어떤지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A라는 친구가 뭐 좀 뭔가 좀 이상한데 괜찮다라고 말을 계속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라이언한테 몇 점 줄 거야? 네 그거 몇 점 매겨줄 것 같아? 평점 몇 점 정도의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몇 점을 줄 거고요. 이 부분 한번 잘 들어볼 거거든요.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part like three times together, everyone. 한 세 번 정도 같이 들어볼게요. It's weird, but it's good. I like it. Oh, what are you gonna rate it? I give it like a 9.5. It's weird, but it's good. I like it. Oh, what are you gonna rate it? I give it like a 9.5. It's weird, but it's good. I like it. Oh, what are you gonna rate it? I give it like a 9.5.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단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weird, but it's good. It's really good. 이렇게 했어요. It's weird, but it's good. It's really good 했어요. Weird라는 형용사 여러분, W-E-I-R-D가 되겠습니다. Something's weird.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common하진 않다라는 느낌? 뭔가 좀 흔하진 않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weird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독특하게 행동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weird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을 딱 먹었을 때 it doesn't just taste like, you know, something normal. 뭔가 좀 그렇게 평소에 그런 아는 그런 맛은 안 난 거죠. 그래서 it's weird. 근데 그게 좀 좋은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Weird가 좀 이렇게 뉘앙스를 잘 썼으면 애가 진짜 독특한데 이상하다라는 뜻으로 뜻을 전할 수 있거든요. 뉘앙스가 참 중요하고 It's weird, but it's good. It's really good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좀 뭔가 좀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맛있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라이언한테 지금 마시고도 라이언한테 물었습니다. What are you gonna rate it? What are you gonna rate it? 이렇게 말했어요. 천천히 이 부분 하면요. What are you gonna rate it? What are you gonna rate it?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했던 gonna라는 애가 지금 언급했던 gonna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조동사 be going to가 전체가 되겠고요. 주어를 you로 넣고 What are you going to rate it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rate something 어떤 건가에 대해서 rate, R-A-T-E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문맥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무언가에 점수를 매기다, 뭐 등급따위를 매기다 이런 느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It은 당연히 it of course refers to the drinks that they're drinking now, right? 지금 친구들이 마시고 있는 그 drink가 되겠죠. 그래서 What are you gonna rate it? 그거 몇 점 줄 거야? 라고 지금 두 번을 말했죠. He mentioned it like twice, not only once. 근데 여기서 What are you going to rate it? 이 자연스럽게 음이 붙으면서 What are you gonna? 그리고 뒤에 동사 부분 Rate it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면요. What are you going to? 조동사 그냥 be going to가 들어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gonna라는 거는 이렇게 앞에 be going to B랑 같이 갔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요. 당연히 형태는 뭐 앞에 주체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U니까 R가 왔는데요.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가 빨리 발음이 될 때의 발음이 What are you gonna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What are you gonna 막 한참 쉬었다가 rate it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이 빨리 가기 때문에 What are you going to가 뭉개지면서 What are you gonna 라고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능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What are you gonna? 한 번 더. What are you gonna? 그죠? 점수 매겨줄 거야. 그거 몇 점을 매길 거냐니까 뒷부분도 따라하세요. Rate it. 한 번 더. Rate it. Rate 20 붙은 겁니다. 붙여서 한번 가볼까요? 듣고 따라오세요. 네 그거 몇 점 줄 것 같아? 네 지금 마시는 거 음료수 몇 점 줄 것 같아? What are you gonna rate it? 한 번 더 듣고 더 빨리 할 거예요. 속도 따라오세요. What are you gonna rate it? What are you gonna rate it? So what are you gonna rate it, Ryan? What are you gonna rate it? What are you gonna rate i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Ryan 이랬어요. I'll give it like 9.5 이랬어요. I'll give it like 9.5인데요. I will give it, 이건 당연히 drink겠죠. Like는 별 의미 없어요. I'll give it like 9.5. 9.5점 줄 것 같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Give something 하고 어떤 포인트 주는 거.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거 제 그거 뭐야.
영어의 수강 패턴 200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표현을 실제로 배우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So I'll give it like 9.5. I'll give it. I will give it. I'll give it like 9.5. 이거 한 9점, 5점 정도? 굉장히, which is very high. 그죠? 굉장히 좀 이렇게 평을 후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한번 됐는데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세 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It's weird but it's good. It's weird but it's good. It's really good.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맛있다라고 했고, 이상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거, What are you gonna rate it? What are you gonna rate it? 조동사 B02가 쓰였습니다. Rate, 20 붙으면서 rate도 되고요. I'll give it like, I will give it. I'll give it like 9.5까지. 세 번째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시죠. It's weird but it's good. Oh, what are you gonna rate it? What are you gonna rate it? I give it like a 9.5. But it's, I like it. Oh, what are you gonna rate it? What are you gonna rate it? I give it like a 9.5. It's weird, but it's, I like it. Oh, what are you gonna rate it? What are you gonna rate it? I give it like a 9.5.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좀 발음하는 거를 빨리 발음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지금 우리가 what are you gonna rate it? 이 느낌은 깨지지 않도록 그거는 유지하시면서 속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잘 안 느끼신 분들은 다시 You might just wanna go back and listen to it just a couple more times, right? 다시 뒤로 가셔서 몇 번 더 들어보시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하면 무조건 듣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미션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동사 B02가 일단 전달하는 궁극적인 느낌은 그 어떤 좀 뒤에 동사를 쓸 수 있고요. 조동사니까. 동사 할 거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물론 그 그냥 실전에서는 뭐랄까요? 뭐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will이랑 be going to를 구분하고도 많이 배우곤 했는데요. 그냥 그 느낌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내가 마음을 먹고 뭔가 할 거다라고 할 때도 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도 쓰입니다. 그것도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what are you gonna rate it? 이렇게도 실제로도 쓰이죠. 어떻게 할 거야? 동사 뭐 할 거야? 동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뉘앙스 때도 잘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미션은 요겁니다. 나가고 있죠? 자, 퀘스천이랑 answer 한 개씩 준비를 해봤어요. 너 점심 뭐 먹을 거야? 라는 퀘스천 한번 준비를 해봤고 answer는 서브웨이 가서 서브웨이 아시죠? You know the place where we can get sandwiches from. 그래서 서브웨이 가서 샌드위치 사 먹을 거야? 라는 답안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Work on it, everyone. 요거 잘 참여를 해보시고요.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속 전대건의 한 문장 무료 강의를 받아보시려면은 채널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뭐 하는 일이 이래저래 뭐 정신없고 해서 주 5일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대건의 문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ll see you all in the next episode. Take care and have a good time. Bye bye.